방석성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네, 오늘은 인터페이스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요새 이렇게 렉형의 큰 인터페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음. 가격대가 뭐 그렇게 높지 않은 렉형에서부터 정말 그렇습니다. 초고가의 렉형까지 음. 지금 저희가 꽤나 레인지가 넓게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요 포커스라이트 사이트를 아주 자주 들어오지만, 자 포커스라이트 사이트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인터페이스 이렇게 보면은 여기. 포커스라이트 프로가 있어요. 포커스라이트 네. 프로 쪽으로 가면 이제 300만 원, 400만 원, 뭐 500만 원 넘어가는 막 이런 정말 초고가의 악기들이 즐비하게 음.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레드 프로 중에 했었죠. 하나를 했었죠. 네, 그때 저희가 했었던 이제 프로덕트에서 한번 볼게요. 오디오 인터페이스 네. 여기 포커스라이트 프로입니다. 포크사이트 프로에서 이렇게 오디오 인터페이스 쪽으로 가게 되면 레드 4프리, 레드 16라인, 레드 8프리 이런 식으로 있죠. 저희가 했었던 게 레드, 레드 16라인이었는데 이것만 네. 해도 가격이 300만 원대 후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에서 상당히 고가의 진짜 프로페셔널 오디오 장비를 여러분들이 어, 포커스 라이트에서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usb 인터페이스에 들어가면 이제 클라렛 usb와 스칼렛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저렴한 그런 가격대의 인터페이스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가격이 뭐 아주 저렴한 건 아닙니다만 음. 아까 프로에 비해는 상당히 저렴하고요 그렇죠. 저희가 예전에 2프리를 했었는데 지금 포프리는 건너뛰고 바로 지금 8프리를 오늘 같이 네.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인 20 아웃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짠 떴습니다 네. 자 요런 식으로 지금 사이트 상에서 한번 쭉 훑어볼게요 자 이렇게 막 주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쭉쭉 내려와서 체크 한번 끝냈고 자 요쪽에서 이제 스펙 디테일 스펙을 볼 수가 있어요 네네. 저희가 투프리 했던 거랑 간단하게만 비교를 해볼게요 자 투프리 스펙에서 보시면은 자 요거 프리퀀시리스 판스가 마이크로폰 프리퀀시 리스펀스가 (20에서) 3 5 k 로헤르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20에서) 3 5 k 로헤르츠똑같고요 다이내믹 레인지 (118의) 게인 레인지 (57인데) 네. 여기 (119예요) 학시, 확실히 (8프리가) 왜더 낮아? 투프리가 굉장히 높으세요. <laughs> 네, 투프리가 지금 보면은 마이크로폰 인풋에서부터 보면은 다이나믹 레인지가 119. 음. 그리고 라인 아웃 보면은 여기 119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팔프리 보면은 118, 118 이런 식으로 오히려 수치는 떨어집니다. 음흠. 수치는 떨어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번엔 버즈비 와서 한번 살펴볼게요. 가격은 94만 8천원입니다. 네. 가격이 100만원 살짝 밑에 있는 가격대. 자, 여기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포커스 라이트 의 유명한 isa 변압기 기반의 마이크 프리앰프 그래서 여기서 에어 기능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네. 가장 뭔가 효율적으로 그이 클라레스 사용하는 방법 그렇죠. 중에 하나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죠 어, 그렇죠. 그렇습니다 에어가 진짜로 정말 쓰임새가 정말 많아요 맞아요 포커스 라이트 약간 좀히든 카드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기능입니다 자, 컨버터 얘기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나우이 이렇게 굉장히 확장성이 좋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지금 에어 모드에서 반응성 보여주고 있는데 음. 이쪽 어, 높은 음역대 1만 헤르츠 이상 어, 10kHz 이상에서 지금 거의 4DB까지 <laughs> 부스트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포커스 라이트 컨트롤 패널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포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많이 줍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서 스펙도 동일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스펙 먼저 살펴봤고 이게 좀 크니까 외관 먼저 바로 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 포커스 라이트의 클라렛 8프리 8프리 음. USB 모델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풋 요 멀티 인풋으로 두 개가 앞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48V 팬텀 파워를 1 4 채널, 58채널을 따로 나눠서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인스트랑 에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쪽에서 에어가 쩍쩍쩍쩍 들어와 있는데 요거 컨트롤 패널에서 에어 클릭하시면 누르면? 불이 들어오죠. 들어옵니다 이쪽에도 역시 인스트 클릭하시면 인스트 들어오고요. 네. 인스트 에어를 둘다 선택할 수 있는 건 1, 2고요. 나머지는 에어만 쭉 그렇습니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그 LED. 시창이 있고 네. 그리고 모니터 그리고 딥뮤트 등을 통해가지고 네. 여러분들 여기서 디테일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쪽에서 헤드폰 각각 따로 네. 구동시키실 수가 있고요. 자뭐 없어요. 그냥 새까맣죠? 네 없습니다. 그냥 렉사이드 그 보시면 됩니다. 자 AC 파워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SPDIF 인아웃이랑 미디 인아웃 그 다음에 뭐 USB 옵티컬 인아웃 워드클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모니터 아웃풋이 있고 그 다음에 라인 아웃풋들이 쫙 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멀티 인풋으로 345678 인풋이 쫙있구요 네. 인풋 345678은 앞면에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네. 다 봤어요. 그렇네요. 아이고. 아 무거워. <laughs> 자, 외관 잘 보고 왔습니다. 이게 확실히 여러분들이 그 이나우 좀 많이 필요하신 음. 분들한테 요 정도면은 아주 뭐 넉넉하게 쓰실 그렇습니다. 수 있는 그런 인풋을 제공을 음. 해 주네요. 아무래도 이제 뭐그 하드웨어 장비 같은 거그뭐좀 음. 많이 쓰시는데 음. 예를 들면 라인으로 받고 싶은 소스들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연결 글 척척척 해놨다가 그냥 음. 세팅 열어서 그냥 그대로 작업하시고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뭐늘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오디오의 성능과 그리고 음. 그 확장성 이두 가지를 둘다 고려해야 되는데 음. 뭐 확장성도 좋고 막 8인풋 있어야 되는데, 오디오 뭐, 뭐, 다이나믹 레인지도 엄청 높고, 컨버터도 진짜 좋아야 되고, 음. 막 이런 거두 개를 이제 다 가져가려고 하면 이제 가격대가 200만원대 위로 네. 팍 올라가게 올라가죠. 되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나는 구수만 확보를 하겠다. 음. 그리고 뭐 오디오는 한 100만원 정도 선에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런 중가를 잘 만드는 그런 브랜드에서 8인풋짜리 그냥 우리가 아날로그 인풋 음. 실제로는 뭐 16인풋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디지털 인풋 빼고 아날로그만 8개의 인풋이 있는 그런 악기들도 한 80만원대부터 음, 괜찮은 악기들을 꽤나 많이 구하실 수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나는 오디오에 더 신경을 쓰겠다라고 하면은 구스는 막두 개밖에 없는데 굉장히 음. 가격이 더 많이 나가고 이런 악기들도 있죠. 그죠. 뭐 베이비페이스나 아폴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 구스보다 보다는 오디오 자체에 집중을 한 그런 악기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게 어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전에 요 컨트롤 패널 한번 볼게요. 네. 컨트롤 패널 포커스라이트 컨트롤 이렇게 들어오면은 인풋 세팅, 아웃풋 세팅, 여기 설정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설정에서 보면 샘플레이트, 클락 소스 이런 것들 정해 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인풋 세팅에서 저희가 지금 아날로그원에다가 에어를 이미 넣어 놨어요. 그랬더니 에어 넣어 이고요 들어왔다. 들어왔습니다 예 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아날로그 2에서 라인 말고 인스트를 눌러주면은 바로 쩔컥하고 음, 인스트로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3,4,5,6,7,8 전부 다 에어를 다 각각 활성화 시켜줄 수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 라우팅으로 이렇게 오셔갖고 아웃풋 라우팅 보게 되면은 이쪽에서 뭐 다양한 셋업을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지금 아웃풋 뭐 지금 모니터 아웃풋 1,2 말고 라인 아웃풋 3,4,5,6뭐 해갖고 전부 다 디테일하게 잡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컨트롤 패널이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컨트롤 패널이 예쁘진 않아요 포커스 라이트 게 음, 그러니까 뭐좀 없어 보이죠 네. <laughs> 좀그 뭔가, 네, 뭐 예쁜 컨트롤 패널은 아니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런 컨트롤 패널이 있다라는 거그 옛날에 그, 그 저기 2d 게임 같은 거 하면은 음. 게임 설정 들어가면 나오는 화면 같아요 음, <laughs> 네 그렇습니다 있. 자 그러면 바로 연결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마이크가 잘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미 잘 들어오는 거 같죠? 네 아주 자 마이크도 네잘 잘 들어오고 들어오네요. 있고요 베이스 한번 쳐볼까요? 네 베이스 한번 쳐보겠습니다 라인 연결 잘돼 있고요 네 어?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주 잘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잘 되네요 연결도 되게 잘 되고 포커스 네. 라이트는 이제 뭐 이게 처음 네. 사셔서 연결하실 때 딱히 어려움이, 네, 어려움이 잘... 없습니다. 연결이 잘될 거예요. 네, 네. 아, 포커스 라이트 팔 프리 다음 시간에 바로 뭐 어차피 인풋을 뭐다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네. 1번에다가 마이크, 2번에다가 베이스 해 가지고 어 다음 시간에 실전 활용편으로 사운드 체크하는 시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방송 미션을 영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 타임.